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편안하면서 센스 있는 코디법을 보여줄 수 있죠. 안녕하세요, 호호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, 제가 또 오랜만에 좋아하는 편집샵인 IM샵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나 쇼핑을 했는데요,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오라리의 후드티인데요, 후드티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캐주얼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셔츠나 자켓보다는 비교적 멋을 내기가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캐주얼함을 그대로 살려서 꽤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요, 후드티라는 아이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아이템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코디해야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코디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라리 후드티 한번 봐볼까요? 일단 오라리라는 브랜드는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, 2015년에 이와이료타가 론칭한 브랜드인데, 원단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원단에 대한 퀄리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요, 오라리의 슈퍼소프트 스웻 파카 제품인데요, 오라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? 바로 원단입니다. 원단은 미국산 피마 코튼을 사용했는데요, 이 원단을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면의 캐시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으시죠? 이 미국산 피마 코튼의 특징을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자면, 부드러운 촉감, 살짝의 광택감, 그 다음에 강한 내구성, 발색감이 뛰어나다는 점,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발색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급 피마 코튼의 색을 입히게 되면은 굉장히 색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도 보시면 굉장히 묘한 라이트 그레이 컬러인데,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이런 묘한 컬러감을 선보이는 게 오라리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포켓도 없는 디자인이라 꽤 미니멀한 느낌이 들고요,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어깨 부분이나 팔 부분, 허리 부분까지 봉제 디테일이 겉으로 드러난 걸 볼 수 있는데요,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완전한 미니멀한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옷을 뒤집어서 안쪽을 확인해보면 오드람프 봉제를 썼거든요. 이 오드람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자면, 일반적인 스웻셔츠나 후드를 뒤집어서 안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봉제를 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. 하지만 오드람프는 안쪽을 보면은 원단과 원단을 잇는 부분에 시접이 없게끔 봉제를 한 걸 보이시나요?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? 이 오드람프 봉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, 일반적인 봉제보다는 피부 슬림이 덜하고 좀 높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에 대한 완성도를 꽤 높여줄 수 있는 고급 봉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, 이게 4사이즈인데 저는 오라리는 보통 3사이즈, 4사이즈가 다 맞아요. 그런데 저는 체형이 어깨가 좀 있는 편이고 팔이 길고 살짝은 여유로운 핏으로 입는 것을 좋아해서 보통은 오라리는 4사이즈를 많이 입습니다. 가격은 36만원 정도 되는데요,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코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그냥 단순히 후드티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접근해 볼 때는, 후드티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좀 캐주얼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지만,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라리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살려서 코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라리라는 브랜드가 뭐 단순히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고 스트릿한 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니고, 실루엣을 잘 표현하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후드티에 자켓을 레이어드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유용하게 쓰이는 코디법이지만,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작년부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코디법 중 하나죠. 이렇게 후드에 자켓을 레이어드하는 코디법은, 후드티라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한 모습이 있는데 자켓을 가지고 그런 캐주얼함을 덜어주면서 전체적인 룩이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는 보이는 방법인데,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편안하면서 센스 있는 코디법을 보여줄 수 있죠. 두 번째로는요, 이너가 보이게 레이어드하는 방법인데요,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너를 긴 티셔츠나 긴 셔츠를 활용해서 이너가 살짝 보이게 레이어드하는 방법이에요. 기본적으로 후드티 안에 이너를 활용할 때는 화이트 컬러의 이너를 활용하
활용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런 레이어드 방법은요, 이너의 톤에 따라서 조금 더 룩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너의 톤의 변화를 주면서 룩의 센스를 보여주는 것도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팬츠를 선택할 때는요, 이 제품이 꽤 루즈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루즈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팬츠도 좀 루즈한 느낌으로 매칭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팬츠를 이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위트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라리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깨끗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룩으로 코디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활용도 높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살짝의 접근성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좋은 원단과 독특한 컬러감, 고급스러운 봉제, 오라리의 무드를 고려해 볼 때는 오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브랜드를 말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. 이 브랜드는 입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라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밑에 링크를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